저희 KCTV 뉴스가 개편이 되면서 지역의 주요 현안을 분석하던 오성수의 뉴스 분석이 이제는 이슈 분석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찾아뵙게 됐습니다. 중요 인사들을 초청해서 좀 더 심도 있는 대화들 듣는 시간 마련할 텐데요. 물론 계속해서 지역의 현안들도 꼼꼼하게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이끌어나갈 광주매일신문 오성수 편집국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국장님, 저희가 이렇게 약간의 변화를 가져봤는데요. 어떠신가요? 아주 큰 변화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조금 더 무게감을 많이 느끼고요. 지역에 관한 문제, 정치, 또 시사에 관한 문제 등에 대해서 이제 같이 얘기를 나눠볼 예정인데요. 네. 좀 더 많이 준비해서 유익한 정보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오늘 첫 시간입니다. 저희 스튜디오로 모신 특별한 손님이 계신데요. 광주 북구을 선거구가 지역구인 최경환 민주평화당 국회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 스튜디오는 어떻게 처음이시죠? 네, 처음 왔습니다. 네, 어떠세요? 아주 아담하고 또 대화하기 무척 편한 장소 같습니다. 네, 최경환 의원 모시고 나눠볼 이야기 첫 번째. 바로 5.18 망언 논란입니다. 먼저 의원님, 자유한국당이 주장하고 있는 이 망언 논란의 핵심 내용 어떤 건가요? 그렇죠. 그 핵심 내용은 5.18 당시에 북한군 특수부대 600여 명이 광주에 내려와서 네. 이렇게 폭동을 일으켰다 하는 것인데요. 광주민주화운동은 광주 시민들이 그 당시 전두환 신군부의 그 폭정 네. 또 개헌군을 앞세운 이런 시민들 학살 행위에 대해서 저항해서 시민들을 지키고 광주 공동체를 지키고 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하는 위대한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네. 그것을 갖다가 북한 특수군들이 와서 했다. 이렇게 왜곡하고 날조하는 게 네. 중요한 내용입니다. 네. 네. 그런데 오 국장님, 이 북한군 개입 여부 이 주장이 사실은 뭐 전두환 씨로부터 시작이 됐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어떤 내용인가요? 네, 사실 이제 그 이게 80년 상황이잖아요. 네. 사실 당시에는 정보도 거의 없었고 언론 통제도 매우 심각한 상황이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 이제 80년 6월 무렵에 이제 주한미 상공회의소 어떤 그 기업인들과 만찬에서 이제 전두환 씨가 뭐 신원 미상의 시신이 발견됐다. 네. 그러면서 이제 방금 최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북한군 개입설을 이제 슬쩍 흘리거든요. 그런 한 이유고 또 80년대 중반에서도 이렇게 이제 안기부와 당시 국방부를 중심으로 해서 이런 왜곡된 사실들이 많이 유포가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최근에 보면 아시겠지만 이제 전두환 회고록에도 이 북한군에 관한 것들이 나오는데요.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당시에 이제 광주 시민에 대한 무자비한 이 진압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문제가 될 것 같고 문제가 되니까 네. 합리화하기 위해서 당시에 좀 주장했다 이렇게 보면 네. 될 것 같습니다. 네. 북한군 개입의 근거를 만든 게 바로 전두환 전 대통령이다 이런 내용인데요. 의원님, 그런데 이 진상규명특별법 제정에 북한군이 개입했다라는 이 여부가 포함이 된 건가요? 좀처럼 이해가 되질 않는 그런 내용인데요. 예, 그 법은 제가 대표 발의한 법안입니다. 네. 제가 초안을 만들고 이 초안을 만들 때도 광주시민단체 전남대 5.18 연구소 또 5.18 단체들 같이 협의해서 만든 네. 만들어 제출한 법안인데요. 네. 제가 그 진상규명의 범위에는 제가 내한 초안에는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국방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때에 자유한국당의 일부 의원들이 북한군 개입설을 넣자 이야기하면서 거기서 5.18 단체들도 한국당이 그렇게 주장을 하니까 그렇다면 이번 기회에 북한군 개입설이라고 하는 그 가짜뉴스를 다 정리하고 넘어가자는 차원에서 북한군 개입 여부 및 또 그런 조작을 했는지 조작 여부 북한군 개입설 조작 여부 두 가지가 들어가게 된 거거든요. 네. 그래서 당초에 법안을 할 때는 자유한국당도 이걸 가짜뉴스를 이제 말끔히 정리하고 넘어가 자는 취지로 만들어졌는데 네. 지금 와서는 이제 그걸 이 본질인 것처럼 네, 네.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저는 그 대목에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은요. 물론 이제 그때 어떤 한국당에서 이제 그런 주장을 해서 이제 그런 담고 있었는데 사실 그렇게 선의로 해서 이제 그런 문제를 좀 완전히 정리하고 가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제 포함시켰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7개 항목 중에 7개 항목에서 여섯 번째 항에 포함됐던 걸로 예, 예. 알고 있는데 뭐 정확히 보면 이제 북한군의 개입 여부 및 침투 조작에 관한 포함을 했었었는데
이것을 이제 빌미로 해서 최근에 이제 자유한국당 의원 3명이 이렇게 망언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당시에 의도하고는 좀 다른 방향으로 가버려서 좀 매우 안타깝다 하는 생각을 들고요. 네, 저도 이제 그때에 이게 저도 이건 말도 안 되는 내용을 왜 법안에 집어넣느냐. 네. 이렇게 해서 반대를 했었는데 그 당시 5월 단체에서 국회에 와서 기자회견을 하셨어요. 네. 한국당 의원들이 주장하는 게 그게 그것 때문에 법이 통과되지 못한다면 예, 예. 가짜 뉴스 정리 차원에서 대승적으로 수용해서 이번에 털고 가자 예. 이렇게 했는데 오히려 발목이 잡힌 꼴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또 다른 의원들이 그것을 제6조거든요. 6항인데 예, 6항을 예. 이제 삭제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제출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어찌 보면 이 5.18 가짜뉴스 같은 경우도 예전부터 계속해서 나오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기를 좀 대응할 전담기구가 미리 있었다면 좀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맞습니다. 그러는데 이제 그와 같은 상황들이 이제 이렇게 1년의 과정 통해서 자연스럽게 이번에 이제 특별법 조사 항목에서 포함을 또 조사관에서 하는 과정에서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 지금 현행법도 지만원이나 기타 여러 사람이 처벌을 받았습니다. 네. 받았는데도 같은 주장을 계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더 형사법적인 그 규정을 해서 명예훼손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을 정확히 해서 처벌하는 것을 만들어내서 그런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금 그 정리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제 결국 이제 현 상황에서는 이제 자유한국당에서 이제 망언 3인방이라고 그러죠. 이제 김진태 의원 포함해서 이렇게 김순례 의원. 이제 어떻게 처벌할지 굉장히 관심이잖아요. 이제 지역민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관심인데 이제 황교안 씨가 대표가 되고 이제 김순례 의원이 이제 최고위원이 되면서 굉장히 징계 결정이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또 지역민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많이 허탈해할 것 같고 이제 그렇게 되면 안 되겠지만 그렇지만 또 이 진상규명 특별법에 대한 시행이 좀 굉장히 좀 늦어지지 않을까 저는 굉장히 큰 걱정이 좀 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제가 국회에 있으면서 정말 답답하고 어떻게 이 상황을 헤쳐나가야 될 것이냐는 데 대해서 여러 걱정들이 많은데 5.18 관련 3대 현안이 있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망언 의원 세 사람을 제명시키는 문제. 다음에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그 법을 제정하는 문제. 그다음에 지금 진상규명위원회가 한국당 위원이 추천이 안 돼가지고 출범을 못하고 있거든요. 진상규명위원회를 출범시키는 문제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것들이 모두 다 한국당의 몽리 발목잡기로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망언 3인 의원들을 처벌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본회의에 오면은 그 3분의 2 200여 명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국당이 한 20, 30명 의원이 이쪽에 참여를 해줘야 되는데 예, 그걸 할 수 있는 것은 다른 방법이 없다고 봅니다. 국민의 여론, 압박, 내년 총선도 있기 때문에 그런 그 국민적 여론을 통해서 한국당을 압박해 나가는 이런 노력들이 계속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5.18 이야기는 이쯤에서 좀 마무리를 하겠고요.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민주평화당 이야기인데요. 민주평화당 지지율이 좀처럼 오르질 않고 있습니다. 의원님 어떻게 보시나요? 답답합니다. 참 제 정치하는 입장에서 당의 지지율이 좀 있어야지 활기를 좀 찾고 그러는데 그렇죠. 좀 더 답답한 형국이 계속되고 있는데 앞으로 1년 정도 총선이 남았는데 여기에서 이제 어떻게 주민들의 뜻을 받들어서 정치적인 재편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느냐는 문제가 중요한 과제로 이제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대로는 선거를 칠 수 없습니다. 네, 이런 지지율에 관련된 뭐 외부 시각도 궁금한데 국장님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민주평화당에 대한 지지율이 굉장히 낮거든요. 뭐 한 1, 2% 정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제 그 정도. 3%인가요? 예, 그 정도 되는데. 사실 광주 지역 국회의원 8분 중에서 민주평화당 의원들이 4분을 차지하고 네. 계시잖아요. 실질적으로 광주에서만 보면 제1당이에요. 뭐 전국적으로 민주당이 그런다 치지만 그러는 상황에서 굉장히 지지율이 아주 미약한 것은 굉장히 좀 현실적이고 더 문제는 이 앞으로 이런 구도가 이게 저 민주평화당에 대한 지지가
좀 개선될 여지가 저는 별로 그렇게 많이 보이지가 않거든요. 그게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고. 네. 근데 국장님, 이렇게 계속해서 뭐 민주평화당이 민주당 그리고 바른미래당과 통합설이 계속해서 나오는 건 아무래도 내년 총선을 염두에 본 거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물론 이제 당연히 의원 입장에서는 당연히 내년 총선이 제일 중요한 현안이죠. 네네. 그래서 한때는 근데 분명 한때는 통합설이 나왔지만 지금은 좀 잠잠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좀 이제 통합과 관련해서 좀 의미 있는 게 지난 1월이었죠. 이제 무소속의 송금주 이용호 의원이 이제 민주당의 입당에 좌절됐지 않습니까? 이제 정확하게 표현을 보면 이제 손 의원의 입당과 이제 이 의원의 이제 복당 시도였는데. 그때 이제 민주당에서는 물론 이들 의원들이 그동안의 행동이 이제 민주당의 정강정책과 맞지 않다 이렇게 해서 이제 입당을 거부를 했는데 그것이 의미 있었던 것이 만약에 그 의원들이 민주당에 입당을 했었더라면 또 일부 의원들도 추가로 좀 입당했었을 것이다라는 것이 많이 좀 그렇게 회자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그런 것들이 좀 거기까지 그쳤다라는 것에 좀 의미가 좀 있고요. 네. 개인적으로 저는 좀 통합이 좀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제 의원님들 입장에서 어떻게 모르겠지만 이제 특히 이제 민주평화당 의원님들이 이제 광주 지역에 네 분 계시잖아요. 이제 굉장히 컬러가 다양하고 개성이 다양한 분들이거든요. 그분들의 이제 통합이 과연 이루어질까? 네. 민주당과 그런 것이 네. 좀 쉽지가 않고요. 또 유권자 입장에서도 사실 선택폭이 많은 게 좋습니다. 개인적으로 보면. 그래서 뭐 일당에 대한 신임투표 성격 이런 것들은 바람직하지가 않고요. 뭐 두 개 당인지 세 개 당인지 이것은 이제 별개로 문제이지만 저는 그렇게 선택폭이 좀 넓은 게 좀 바람직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도 뭐 옥장님하고 비슷한 생각인데요. 과거처럼 우리가 호남이 일당 구도로 특정 당의 특정 기호만 찍는 이런 것으로 되돌아가야 되느냐. 과거 좀 정치 후퇴라고 생각하고 네. 경쟁 구도가 만들어진 것이 올바르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통합은 두 가지 문제인데 하나는 민주당 스스로도 이번에 이용호 송금주 의원의 그 좌절 과정에서 보듯이 민주당의 또 순혈주의랄까 개파 순혈주의가 강화되는 것 같습니다. 정치를 이렇게 연대와 연합을 통해서 확산시켜 나가기보다는 개파성을 강화해서 호남도 이제 민주당에 이렇게 획득하겠다고 하는 네. 의지가 확고한 것 같고요. 그런 점이 있고 또 하나 우리 시민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정치공학적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아무런 명분이나 가치 뜻이 없이 세력만 모아가지고 이렇게 힘을 모아서 통합하고 이런 것들 이런 것을 그래서 바른미래당의 호남 의원들과의 하나로 합치라는 게 그런 요구들이 일부 있는데 그렇게 해서 무슨 시민들이 그렇게 다시 쳐다보겠는가 네. 지지를 보내겠느냐 하는 생각도 있고 그래서 상당히 민주당하고 통합도 그렇고 바른미래당과 힘을 합치는 문제도 그렇고 상당히 어려운 지경인데 그러나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자 그럼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경환 의원님의 지역구가 바로 광주 북구 을입니다. 얼마 전에 첨단 지구가 한전공대 부지에서 탈락을 했는데요. 바로 며칠 뒤였죠. 정부의 예비타당성 면제 사업에서 첨단 지구 AI 과학기술 창업단지 조성 사업이 선정이 됐습니다. 사업 추진이 가시화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선정이 되기까지 어떤 과정들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의원님. 그렇죠. 예타 면제 사업으로 이렇게 첨단 3지구가 AI 창업단지 5년간 4천억이 투자되는 사업이 확정됐는데요. 네. 뭐 제 지역구라서나 보다도 낙후된 북구 지역, 광주 북부 지역에 새로운 산업 거점이 형성되고 있다. 특히 첨단 산업 분야에 그런 점에서 매우 환영할 만한 일이고 한전공대에 들어오는 것만큼 더 큰 일이라고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꼭 성공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우리 이번에 광주시나 또 우리 시민사회 또 많은 그 정치권에 계신 분들도 이 일을 위해서 노력했다고 생각하고 이런 점에서 아주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최근에는 LG가 관심 있다라고 표명을 해서 더 주목을 받았었는데 국장님 이렇게 AI 산업이 계속해서 미래 산업으로 각광받는 이유가 뭘까요? 네, 먼저 그 전에 사실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광주시가 예비 타당성 면제 사업에 이제 공모를 해서 네. 이제 AI 과학기술 창업단지가 선정이 됐잖아요.
제가 보기에 광주 시가 한 일 중에서 근래들 제일 잘하는 일인 것 같아요. 오죽했으면 이 대전의 대덕특구 연구원들이 왜 그것을 광주에 뺏겼나 할 정도로 다른 지역에서는 굉장히 조금 아주 울분을 토했다고 할 네, 정도입니다. 이 첨단 산업계나 이 첨단 과학계에서는 이 대표적인 미래 AI 산업 미래 이제 선도 산업으로 이렇게 꼽고 있거든요. 저는 광주의 미래 산업 지도를 바꾸는데 그 광주형 일자리보다 더 이상의 저는 의미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 AI 산업이라는 AI 기술이라는 것이 특정 산업은 아니거든요. 네. 산업 전반에 적용되는 이제 범용 기술입니다. 네. 그런데 재밌는 것이 이제 우리와 관련된 기술력은 우리나라 굉장히 낮아요. 그리고 더 재밌는 게 특별히 전국적으로 어디 특정한 지역이 잘 된, 뭐 앞선 지역이 별로 없습니다. 네, 네. 굳이 한다면 뭐 저기 이런 사정에서 LG전자가 이제 굉장히 기업 입장에서는 앞서 있는 상황인데 네. LG전자가 이제 광주시가 응모라는 과정부터 관심을 갖고 있어서 지금도 이제 아마 거의 LG가 적극 투자하는 방향으로 좀 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매우 좀 아주 바람직한 현상으로 가고 있지 않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의원님께 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 전당 그리고 문화 중심 도시 조성 사업이 생각보다 좀 더디다라는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시아 문화 전당 상당히 저는 유기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시작을 했지만 국책 사업으로서 5조 3천억이 들어가는 엄청난 사업입니다. 지금 한 1조 5천억 정도, 25%밖에 투자가 안 되어 있는데 또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예산 투자를 이제 많이 하고 다시 시작했는데 기재부나 관련해서 결국 1년에 투자할 예산을 700억에서 800억 딱 묶어두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획기적인 투자가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게 또 하나의 문제고요. 네. 또 아시아 문화 전당장의 처강급 습격 문제. 또 2026년으로 되어 있는 아시아 회계 특별법을 네. 연장하는 문제. 나라에서, 국가에서 지원을 계속 받아나가야 되거든요. 중단되면 지금 아시아 국가 지원이 중단되거나 하면 자체적으로 할 만한 역량이 안 됩니다. 네, 네. 그런 점에서 국가 지원이 계속 돼야 되기 때문에 아특법도 연장이 돼야 되고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콘텐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광주 사람들이 또 대한민국 사람들이 또 세계인들이 아시아인들이 아 광주 와서 이걸 보자고 올 수 있는 콘텐츠 네. 이른바 킬러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부분들은 누구도 누가 아니라 우리 광주의 아티스트들 문화예술 관련 분들이 지혜를 모아가지고 광주 가서는 아시아 문화 전당 가서 이걸 봐야 된다 이거 관람해야 된다 이런 킬러 콘텐츠가 생산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그걸 가지고 정부를 설득해서 돈도 받아오고 여러 가지 기구도 좀 크게 격상시키고 하는 네.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 제일 중요한 게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국장님 마지막으로 어떤 점이 더 필요하다라고 보시나요? 저도 공감을 하는데요. 사실 국립 아시아 문화전당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네.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게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뭐 저기 이 콘텐츠가 가장 콘텐츠 빈약한 콘텐츠 문제가 가장 문제였고 방금 말씀하신 전당장 문제도 그렇고 또 현재와 같이 계속 정부에서 운영을 해야 되냐 아니면 또 사단 법인화하는 그런 문제가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데요. 지금 한 4년 정도 이렇게 운영을 했거든요. 그래서 2020년 4월에 이제 법인화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사단 법인을 할 것인지 아니면 현재 같이 정부가 이제 계속 운영할 것인지 결정을 하는데 이 장단점이 이제 극명하게 좀 나눠져 있고 지역 문화계 인사들도 예술계 인사들도 이에 대해서 이제 공감대가 형성이 좀 안 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올해 내년이 상당히 중요한 아시아 국립 아시아 문화 전당의 운영에 있어서 농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해고 그런 것을 감안해서 특히 저 그쪽 분야에 저희가 기부심 우리 최 의원님 역할이 좀 많이 좀 필요하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일 하러 문화체육위원회 배정이 됐습니다. 지역민들이 많이 좀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꼭 좀 기대에 부응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좀 더 시간이 충분히 더 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이런 아쉬움이 드는데요. 의원님 마지막으로 저희 KCTV 시청자 여러분들과 지역민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광주 KCTV 우리 지역사회의 여러 가지 문화 공동체 여러 생활들을 속속들이 보여주는 아주 소중한 매체입니다.
저는 KCTV가 더 큰 역할을 모든 분야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그런 점에서 우리 광주가 여러 기회 요인도 있지만 또 도전을 넘어서 해야 될 과제들도 너무 많이 있습니다. 5.18 문제, 아시아 문화전당, 산업 생태계 구축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과거에 그렇게 했듯이 우리 150만 시민들이 힘을 모아서 또 지혜를 모아서 해나간다면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고 보고요. 이런 점에서 우리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새해 큰 일을 한번 같이 해보자 이런 결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오 국장님도 저희 어차피 다음 주에 또 뵙겠지만 한 말씀 더 해주시죠. 우리 최경환 의원님 나오셨으니까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최경환은 5.18 망언과 관련해서 가장 열심히 지금 활동하시는 지역 의원분 중 한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더 목소리, 다양한 목소리를 귀담아 들으시고 또 목소리를 내셔서 좀 좋은 결과로 좀 연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좀 다해 주시고요. 1년 남짓 남은 좀 미 동안 좀 지역민을 위해, 지역 발전을 위해서 더욱더 분발해 주실 것을 좀 거듭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오성수의 이슈 분석 오늘 이렇게 새롭게 찾아뵙는데요. 민주평화당 최경환 국회의원 그리고 광주매일신문 오성수 편집국장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